8월 23일 월요일 2차 대전의 영웅 데스먼드 도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 2차 대전 중 비무장 전투원으로 참여해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무공 훈장을 받은 재림 청년 도스의 이야기는 핵소고지라는 영화로 만들어질 만큼 유명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군에 입대한 도스는 안식일과 비무장 전투 신념에 따라 의무병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그 요청은 거절되었고 오히려 문제 사병으로 낙인찍혀 수없이 맞고 기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돌스는 변함없이 성실하고 진실하게 맡은 일을 해나갔어요. 1945년 돌스가 소속된 미군 부대는 오키나와 섬에 상륙해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어요. 높이가 15미터나 되는 마에다 벼랑을 올라가 꼭대기에 있는 일본군 지휘소를 무력화시키는 임무였어요.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매복한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미군 병사 100여 명이 쓰러져 죽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벼락 밑으로 철수했고, 유일한 위생병이었던 도스만이 심한 포화 속에서 쓰러진 동료들을 아군 지역으로 나르는 무모한 구조 활동을 감행했죠. 그 와중에 도스는 수류탄 파편에 맞아 부상을 입었지만, 목숨을 내걸고 구조 활동을 벌여 75명을 구하고 돌아와요. 이 공로로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데스몬드 도스는 이웃 사랑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한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 신앙 이음 일산교회 김수와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